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이죠 자 화요일 목요일은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있는 드라마 하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화요일 목요일 매일 하면 좋겠으나 저도 매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시간 꼭 빼먹지 않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직장인들 생방송 많이 기다리신 분들 계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녹방으로 보는 거 하고 또 생방송 보면서 궁금한 거 한번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하고 다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반드시 시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신님들 반갑고요 저녁 맛있게 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선물시장 잠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71% 하락 오늘 미국 빠질 것 같아요 그죠 장중에도 마이너스 된 거 봤는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100%도 가능하다 했는데 일단 아주 소폭인 포트폴리오 종목당 5%씩 하면 한 20% 이내 정도 현금 80%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73% 하락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1.15% 하락 전저점 막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문제있다. 오기 누님 오랜만이네요. 그죠? 자 지금 골드도 올라가다 약간 처지고 다시 반등 기조 이걸 뚫고 올라가는 상황은 주식시장이 밑으로 처지면 그렇게 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주식시장과 골드 이런 것은 반대로 움직인 경우가 많다 이때까지 그렇게 봐왔고요 자 오일 기름도 지금 상당히 낙폭 심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최근에 닥터케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미국과 완전 동조화되는 커플링 보다는 우리 갈 길 좀 가는 경향이 많다 물론 뭐 전혀 따르기는 갈 수 없습니다만 낙폭 심해도 잘 안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오늘 장중에 빠진 거 있었습니다만 현재 마이너스 0.22% 야간 선물 시장 하락 중입니다 그죠 소폭으로 뭐 기관 외국인들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 풋옵션 플러스 6% 콜옵션 마이너스 6% 정도 아직까지는 미국장 개장이 안 돼서 이제 서머타임 지나서 11시 반에 미국시장 개장하죠 어떻게 되는지 잘 좀 챙겨봐야 되겠다 자 진행을 1부는 종목 상담 및 기법 강의 좀 할 거고요 2부는 분봉 매매 크루드 오일로 모의 투자하면서 분봉 매매 강의할 겁니다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잠깐만 적을게요 저도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낮에 방송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황 잠깐 점검하죠 자 20일을 지금 돌파하고 난 이후에 자 밀리고 있습니다만 지지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강한 돌파 이후에 20일 아직까지 5일도 안 깨고 있습니다 낙폭 좀 있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면 다이렉트 더 밀리는 게 정상인데 일단 반등 시도 넣다가 밀리다가 왔다 갔다 자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죠 그것은 조금 그러한 표현하고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취소 자 밑으로 더 이상 추가 하락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누가 기관이 비교적
방어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자, 기관 안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그 분석을 하던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뭐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뭐 들어오고 있고 투신이 들어오고 있고 있는데 통틀어서 그냥 기관이라고 저는 칭하고 별로 그 세부 내용은 별로 저는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더 중요하거든요.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 안에 뭐 연기금이 들어왔다 금융투자가 들어왔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장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1조 이상 규모로 자꾸 매도세 나오고 있고 매수세가 좀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4천억, 5천억, 6천억, 7, 8, 9 거의 1조 가량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2100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이것을 돌파 시도 내지는 강하게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하는데 한쪽밖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 그나마 기관이라도 들어오니까 다행인데 기관 외국인이 같이 폐대기를 쳐버리면 밑으로 훅 빠집니다. 그것은 원하지 않고 있고 기관이 비교적 지수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다. 외국인이 빨리 기어내야 된다. 우리나라 강하게 반등 시도 넣은 것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2천억씩 막 들어오는 그러한 시점이 신호탄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면 미국 중국이 무역전쟁 조금 화해 제스처를 취하다가 주말에 이루어졌던 에이펙에서 미국과 중국이 날선 대화들이 오갔다. 그래서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 화해 모두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 때문이기도 하겠고 여러가지 기술주들의 하락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을 지금 많이 위태롭게 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브렉시트와 같은 그런 문제 그리고 뭐 예산안 문제 이런 것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시장이 지금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업종들이 별로 없고 주도주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닥터K가 판단할 때는 조선주와 통신주가 주도주로 슬슬 부각이 되고 있고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 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바이오주 중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만 관심 가지고 셀트리온에 특히 관심 가지자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니까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막 보이잖아. 그죠? 밤에 가능한 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연님도 어서 오시고, 자, 오신 님들 반갑습니다. 자, 어느 분들 오셨는가 출석 체감 해볼까요? 1번 눌러, 예이야. 그러면 오늘은 강의 주제를 셀트리온을 가지고 자 주식 투자 5개명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주식 투자 5개명 닥터K가 많이 지금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세율야 적어보세요. 알지? 자기 핸드폰 바탕화면에 적어놨는데 모를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게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투자 5개명입니다. 뭐라고요?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누나 왜? 천천히 적으면 되지.
나 그거 안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조금 되지. 자, 그래서 셀트리온 하나 가지고 한번 방송해 볼게요. 셀트리온 하나 가지고 몇분 동안 방송한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몇 시간은 그렇고, 셀트리온 하나 가지고 주식 투자의 5계명이라는 타이틀을 적고, 또 세율이 집에다가 도배 한번 할수 있는 내용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5계명. 주식 투자의 5계명. 딱. 딱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딱. 그죠? 어디 좀 하면 이쁠까? 여기 좀 하면 이쁠까? 자, 여기 좀 하면 이쁘겠네요. 자, 뭐냐? 지지에서 사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전에 잘안 돌려봤거든요. 여러분들 뭐 셀트리온이 상당히 싼 가격에서 산 분도 계시던데 언제? 언제 상장했습니까? 한번 볼게요. 뭐 갑질했다며요. 아이고, 하여튼 간에 빵구 좀 낀다 싶으면 정신 못 차려. 아이고, 참. 그죠? 라면끼리 오라 했다며. 아이고, 아이고. 끼리 오는 건 끼리 오죠. 1등석이니까 세번 빠꾸 시켰다며. 아이고. 자, 2008년도에 3,000원 하던 게 2018년도에 22만 7천 합니다. 그죠? 여기 잡았던 사람들 잘 없을 거고, 그죠? 몇만 원에 잡았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자, 특히 한 7, 8만 원에 잡았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봐왔고요. 자, 그 이전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2017년 정도부터 언급을 하자면요. 자,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랠리하기 시작하는 여기 시점부터 저는 판단을 할게요. 여러분들께 말씀 그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제 상승 전환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우량주를, 그죠? 우상향하는 정배열로 돌려낸 시점에서 중심권 20일 인접한 그 가격에서 사자 그럽니다. 그것이 주식상 초탈출 팁 1. 대전제예요. 여기서 살수 있어요. 그죠? 자, 뭐, 저항받던 권력을 돌파해버리면서, 돌파해버리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놨으니까 지지에서 산다고요. 1. 지지에서 산다. 지지에서 매수. 세율 예쁘게 해줄 테니까 벽에 꼭 붙여. 여기 매수. 그죠? 지지에서 매수한다고요. 어떨 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고, 그죠? 돌려내고 정배열 전환하면서 밑에 이평선들 지지받는 거딱 확인하면서 돌파할 때 지지에서 매수. 자, 그러면 저항에서 매도다 했는데, 자, 2번 하기 전에 닥터케이 주식상점 탈출 팁 1은 우량한 주식을 우상향할 때, 우상향 하고 있죠. 중심가격이라면 이평선 20일과 붙은 가격을 말합니다. 목표치 많이 남은 걸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 샀어요.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이제 테크닉이 막 들어가는데, 자, 우상향하는 걸 사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렵게 뭐 주식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간단하게 20일 돌파할 때 사고 20일 이탈할 때 팔면 된다. 그것이 주식 생초 탈출 팁 가장 간단한 팁 중에 하나거든요. 팁 2입니다. 팁 2. 그럼 여기서 사면 나중에 20일 돌파했지 않습니까? 여기 인근, 그죠? 여기 인근 돌파. 20일 이탈할 때 팔면 여기서 팔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파는 거는 파란 걸로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우상향할 때입니다. 우상향하죠. 자, 그 다음에 돌파하면 여기 또 삽니다. 여기 깨지니까 던져요. 손실났어요, 이번에는 조금.
그죠? 그리고 까졌고 여기도 사고 다시 까졌다 칩시다. 갭 상승하고 샀다 치고 빠졌으니까 여기 사고 팔고 한번 했다 칠게요. 자, 여기 올라탔으니까 삽니다. 요거 간단하게 할게요. 길게 하면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고 나중에 끝내주고 가는 거 보일 겁니다. 자, 요거 던졌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탔으니까 다시 샀다 해도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먹고 여기 손절 가볍게 왔다 갔다 한번 했고 여기 아직까지 플러스 구간입니다. 요거 다 합해도 그죠? 여기 사서 여기서 던졌으니까 약간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이제 우상향 끝내주고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팔아요. 실컷 먹었어요 또. 그죠? 이제 실컷 먹었어.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한 거 있습니까?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까지면 파는 거 이거 하나만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내줘요 이거. 어렵습니까? 초등학교면 너무 할 수 있어요. 야, 주식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천을 못해서 그렇다니까. 그죠? 올라탔으니까 또 삽니다. 사고 팔고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니까 뭐 갖다 치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다시 샀다 칠게요. 또 까졌어요. 한 번 더 까졌습니다. 자, 손절은 가볍게 나왔어. 이때까지 수익은 여기서 제법 먹었어. 그죠? 여기는 여기서 사서 그죠? 여기 이만큼 먹었어. 자, 여기 또 샀습니다. 매수. 야, 그거 뭐 말로 뭘 못하냐. 말로가 아니라 요대로 실천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20일 올라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 깨졌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탔으니까 또 삽니다. 야, 같은 거 뭐 자꾸 반복하냐. 할 수 있죠. 고마울게요. 그죠? 고마합니다. 올라타면 한 분만 더 사고 딱 고맙게. 저 위에 끝내준 데 나오거든요. 그죠? 여기 다시 샀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또. 자, 반복하지 않을게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자, 20일 올라탈 때 사서 20일 이탈 할 때 파는 기법 하나만 해도 이렇게 우상향할 때는 크게 먹고 빠지는 거는 별로 빠지는 게 없어. 그죠? 이대로만 실천해도 수익이 충분히 난단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좀 잘 먹어내면 좋은데 이만큼 이익이 클 때 20일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면 토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서 주식상처부 탈출 팁 3가 나오는 겁니다. 목표치인 것만큼, 목표치 나왔거든요. 목표치인 것만큼 왔을 때 월선 돌파, 그러니까 이탈하는 큰 장대 음봉 나오면 판다. 이게 주식상처부 탈출 팁 3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주식상처부 탈출 팁 4. 목표치인 것까지 온 종목이 이렇게 윗골이 막 달면서 흔들림, 목표치인 거 나오면 흔들림이 오거든요. 나오거든요. 목표치인 거 나와서 윗골이 달고 하면 선제적으로 던진다가 일부, 3분의 1 정도 예측 매도. 그것이 주식생초부 탈출 팁4. 주식생초부 탈출 팁4하고 5는 비슷해요. 볼린저밴드 이탈 나왔으니까 안으로 회귀할 것 같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던지는 게, 챙기는 게 팁4, 5입니다. 자, 목표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여기를부터 올랐다 치면 94,000건 아닙니까? 94,000에서 여기 큰 라인 딱 보면 이렇게 큰 라인으로 보면 여기가 큰 목표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목표치는 여기서 여기도 목표치 나왔고요. 그죠? 짧은 목표치.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여기 해도 되고 이건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만큼을 딱 생각해보면 얼마가 올랐느냐. 자, 13만원. 13만원 정도 올랐어요. 13만원. 그럼 여기서 13만원 딱 더하면 돼. 그죠? 35만원이 목표치입니다. 35만원. 35만원 어딥니까? 이야, 뭐 끼워 맞췄습니까? 끼워 맞춘 거 아니라고. 여기서 큼지막한 큰 틀로 봤을 때 여기 가가지고 눌려주고 여기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큰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 산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십시오. 이렇게 보면 목표치가 이렇게 나와요. 35만원 인근 가니까 목표치 가니까 흔들림 나오죠. 여기서 끈은 먼저 선제적으로 매도 해내는 게 T4. 그 다음에 확인하고 5일선 깰 때까지는 들고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거든요. 5일선 딱 깨는 장대 음봉 넣으면 던지면 주식상 초보 탈출 팁3.
21평까지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냥 안 토해낸다고요. 그것을 수익 극대화 기법으로 주식상처 탈출 팁 3, 4, 5를 제시한 겁니다. 뭐? 우상향하는 거를 돌파 초입에 사서 우량주를 쭉 끌고 가고 그거 골치 아프다. 그러면 20일 돌파할 때 사고 20일 이탈할 때 파는 가장 초딩적인 매매만 해도 수익이 막 난다고요. 그죠?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거 하면 안 좋아요. 약점이 있어요. 박스권에서 약점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0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20일 올라탈 때 사고 20일 내릴 때 팔면 수익 그러니까 손실이 많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그것을 100% 다 지켜내면 모든 시그널 다 지켜내면 우상향 터질 때 그냥 먹어낸다고요. 여기서 까진 것 전부 다 만회해낸다고요. 실천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실천을. 그죠?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간단해 보이는 초딩적인 그 매매 간단한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수익 나는 거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렵고 휘황찬란하고 온갖 희한한 뭐 이상한 남들 쓰도 안 한 거 그 기법 다 쓴다고 꼭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간단한 거 이것만 하나 할 줄 알아도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어떨 때? 아는 거 실천할 때 내가 아는 거 실천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요. 다시 요거 깨끗하게 중요하니까 요렇게 목표치 나온다. 자, 지지에서 매수했으면 저항에서 매도해야 돼요. 그죠? 자, 지지에서 하고 저항에서 매도.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저도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기법들이거든요. 그죠? 제가 꼭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제가 정리를 했든 공부를 했든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면서 저도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Man of man, what's up man? 반갑습니다. 치우 반갑다. 야 이망님 죄송하기는요 반갑죠. 제가 몇 번 빵꾸내서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희망님 때문에 야간방송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 많아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저분이 야간에 공부 좀 하고 싶어서 8시 50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방송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몇 번 공치니까 허탈합니다. 꼭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너무 피곤했거든. 지금도 피곤하긴 피곤한데 그죠? 그래서 좀 더 고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입니다. 희망님 그죠? 재밌어요. 자,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그죠? 세 번째, 수입을 잘 챙겨야 돼요. 세 번째, 그냥 쭉쭉 들고 가시는 중장기 투자자 여러분들 그냥 쭉쭉 들고 가는 게 왕도가 아닙니다. 수익을 뭐라고요? 수익은 잘 챙기고 오늘 닥터케이 챙긴 거 보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잘 챙기고 오늘 챙겼어요. 왜? 미국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0% 안 들어갑니다. 그냥 20% 정도 남기고 다 사실은 100% 다 던지고 싶었어. 근데 셀트리온이 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남겨뒀는데요. 수익을 잘 챙겨야 돼요. 어떨 때? 목표치 인근까지 오고 이격이 크잖아. 이평선 성질 중에 보면 수렴하면 확장하려고 확장되면 수렴하려는 게 이평선 성질 아닙니까? 그죠? 35만원까지 목표치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7-8만원 사서 잘 들어갔다는 분 계세요. 오늘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죠? 30몇만원 추가도 하고 했는데 그분도 한 8억 들고 있더라고요. 야 닥터케이님이 30만원대 던지라고 제가 31만원 찍고 30만 까지는 거 보고 던지라 그랬거든요. 30만 빠질 때 던지라는 거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딱 이럽니다. 왜? 수익 잘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목표치 나왔습니다. 목표치. 이상하게 했습니까? 여기가 돌파 딱 되면서 왜? 닥터께 여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못 사겠어요. 저는 도저히. 저 혼자 하는 것 같으면 여기 돌파하면 살 수 있어. 자, 지우가 어저께 의미심장한 말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큰 자금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파다닥거리거나 너무 변동성 심한 거는 하게 되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손실 안 나게 잘 수익 나게 이끌려면 그죠? 큼직큼직한 한 대형 우량주를 건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우가 배운 걸 바탕으로 지지정해서 잘 하면 맞아 떨어진 거 보면 짜릿함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배워서 나아지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목표치까지 갔는데 위에서 윗꼬리 달면서 벌써 흔들흔들하면 주식 생초 탈출 T4 선제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던져야 된다 했고 밑으로 확실하게 이평선 5일 깨면서 얼마 빠진 줄 아십니까? 10% 빠졌어요. 이거 들고 있는다고요? 속된 표현 쓸게요. 바보. 10% 빠지는데 실컷 스트레이트로 오를 만큼 오르고 10%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지우 바보. 지우도 17만원 샀거든요. 17만원에 17만원 사가지고 이거 다 토해냈어. 39만원 다 토해냈어. 그리고 6월달 저 만났습니다. 6월달 저 만났어. 지우 바보. 옛날 바보였어. 이거 몰랐어. 지 아무리 똑똑해도 회계 전문가입니다. 이거 그냥 다 토해냈어.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자신만의 매매 스킬이 있고 그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똑똑한 게 중요하다면 경제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학교나 경제 강요 안 되고는 있을 이유가 없어. 전부 돈 다 벌게요. 똑똑하면 돈 다 버는 것 같으면 그게 심리하고 관련돼 있고 실천을 못 해내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거는. 거기까지 정리합니다. 지우 올쏘래. 아이고 참. 지우가 똑똑한 애잖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런데 저 똑똑한 애도 이거 다 토해냈다고 39만원도 그냥 쳐다보고 왔어요. 그리고 6월달에 저 만났습니다. 이것뿐입니까? HLB도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분할해서 7만원 매수 단가인데 15만원도 토해냈습니다. 야, 어떡할까요? 하면서 저한테 10만원 인근에서 만났다고요. 그죠? 몇 번 따블을 토하고 나니까 도저히 열받아서 안 돼서 유튜브를 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닥터K를 만나서 이제 정착하게 됐지. 방황의 끝을 이제 닥터K와 함께, 아유, 방황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닥터K하고 자 똑똑한 사람이 기법도 아니면 크게 느끼는 바가 있고 난 다음부터는 날라댕기지 않습니까? 이 하락장에서도 70% 이상 수익 났거든요. 더 났을지도 모르겠지. 지금 엊그저께만 해도 지금 뭡니까? 셀틴 제약 들어가서 또 신나게 먹었으니까 그죠? 야 과감해. 그 과감함은 뭐가 바탕이 돼서 과감할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본인이 그랬어. 한 2, 3% 손절할 거 각오하고 먹을 때 좀 먹어주면 그 경험치가 쌓이면 나중에 두렵지가 않다 그러잖아요. 그죠? 깨질 거 두렵지가 않다고 깨질 자리가 딱 눈에 딱 보이면 손절라인 딱 보이고 들어가고 먹을 때 잘 챙기나 나오면 그것이 아 목표 수익이 더 크고 손절라인이 더 작아야 돼요. 그죠? 목표 수익이 20%고 손절라인이 예를 들면 목표 수익이 3%고 손절 밑에 빠질 구멍이 5%씩 보이고 이러면 그거 안 된단 말이죠. 손절은 한 5% 이내하고 먹으면 한 20% 먹을 것 같다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거를 지우가 잘 해내고 있으니까 닥터K 방의 대표 선수로 일찌감치 제가 점지를 했습니다. 손절을 잘 하거든요. 손절만 잘하면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꼭대기 따라가도 돼 사실은. 왜? 딱 깨지면 시초가 깨지면 올라간 거 올라탔는데 여기 기준 양봉이라고 그러거든요. 돌판 이런 기준 양봉 딱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딱 쫓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법 고점에 따라가도 그거 할 줄 알면 이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익을 잘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사람들 너무 많아. 셀트리온 주주분들 중에서도 7, 8만원 잡으면 뭐합니까? 39만원 가가 다 토해내고 지금 20만원 찍었어. 20만원 와 미친 거 아닙니까?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죠? 몇 억 날린 사람 많잖아요. 지금 브루스권에서 와 미치는 겁니다. 수익은 잘 챙기셔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닥터K가 21만 1000원에 들어갔습니다. 3일 전에 4일 전입니다. 15일날 그죠?
뜬금없이 31만원 매도하라고 이야기 난리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사라고 말 안 하고 매도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고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갑자기 딱 매수 들어갔는데 올라갑니다. 매수 타임이 나왔거든요. 5분봉에서. 나중에 봅니다. 그리고 시장 판단 잘인 겁니다. 뭐? 바이오 쪽에 시장 판단 잘했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백을 반드시 셀트리온 쪽이 막고 낼 거라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3등, 5등 정도 하는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한 축이 흔들어져 버리면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3조 규모의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답니다. 3조에 3조. 그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3조가. 그죠? 성장 폐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황당해요. 답답해요. 죽겠어요. 그죠? 자, 한마디만 할까요? 삼성하고 연관이 안 돼 있었으면 벌써 작살이 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일 돌파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은. 22만 6천원 안 깨지면 던지지 말아야 했으니까 22만 6천원 터치 안 했으니까 23만 1천원에 매도 일부 하고 사고 팔고 하고 일부만 남았어요. 이제 수익을 잘 챙기셔라. 네 번째, 네 번째 뭐죠? 손절은 미련 없이, 손절 미련 없이 해야 돼요. 어떤 분 그래요.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의 마음이 그래요. 손실액이 너무 커서 못 던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식이, 야, 너 손실액 크지? 미안. 내가 조금은 먹게 해줄게. 아니면 조금 그거 챙겨줄게. 이럽니까? 아니에요. 얄짤없이 그냥 작살 내버려요. 그런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손실액이 크다고 안 던졌다. 반성하십시오. 반성. 반성하셔야 돼. 내 손실을 시장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 봐주질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올라탔기 때문에 실제 여기 인근에서 계속 못 넘어간다. 28만 못 넘어간다. 내 같으면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 여기 인근 방송 보면 다 그래요. 한 두 달 동안 못 올라갔어요. 돌파되고 나면 뭐라고요? 돌파된, 곳은 저항은 지지로 바뀝니다. 여기가 저항에서 계속 못 넘어갔어. 이렇게 계속 가면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넘어가면 뭐라고요? 지지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평선 돌파하면서 살 수 있었어. 샀는데 예를 들어서 중장기로 봤다 칩시다. 그러면 언제 마지노선이다? 여기 인근 가면 60일이 마지노선이다. 이게 깨지면 안됩니다. 안됩니다 하고 계속 노래 부를 겁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 좀 하다가 여기에서 60일에서 또 매수합니다. 지지권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지지에서 매수. 뭐 돌파됐던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지지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요? 여기 다 지지예요. 지지. 지지에서 매수. 그죠? 그리고 여기 올라갔는데 못 넘어가잖아. 그죠? 못 넘어가. 그죠? 여기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평선의 저항이기도 하고 뭐 저항에서 매도. 뭐 끼워 맞추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매도 맞아요. 그죠? 여기서 실제로 5일 동안 끌고 갑니다. 5일 동안 끌고 가다가 뜬금없이 지우는 잘 기억할까요? 여기 이평선 20일도 있고 한데 홀딩하라 해서 좀 놀랬지. 네, 그랬거든요. 제가 기억해요. 여기 5일 동안 끌고 갔거든요. 닥터K가 초단타꾼이기도 한데 끌고 가면 5일씩만 끌고 가요. 기억나시죠? NC소프트, 뭐 SK이노베이션, 그죠? 뭐 등등등등. 이번에도 고려아연 5일씩 막 끌고 가요. 무조건 안 던져요. 시장 상황 판단해보고. 그죠? 그러면 어디가 손절라인이다? 여기서 들어갔으면? 여기 깨지면 손절라인입니다. 그럼 여기 들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미련 없이 던져야 된다니까요. 운 좋아서 여기 자꾸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여기가 또 지지권이긴 하거든요. 24만 7천원. 25만원 건데. 그죠? 여기 지지했던 권역 아닙니까? 깼는데 잽싸게 들어올려요. 지지권 맞아요. 어느 정도 25만원대 여기. 그죠? 여기 다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기에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 여기 근처 가니까 튕겨 내려오죠? 당연한 겁니다. 뭐? 지지에서 매수.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 딱 해버리고 기다렸다가 25만원 인근 오면 지지권이기 때문에 양봉 서는 거 보고 매수 가능하고.
그러고 여기 또 이평선 매도, 이평선 이거 깨지면 안 되는 권역이니까 매도하고, 또 눌려주면 지지해서 또 매수하고, 그죠? 여기 장권에서 또 매도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자꾸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했습니다. 손절 1%도 하고 가볍게 빠지는 거 보고 손절도 했습니다. 결국 올라갔어요. 근데 이 올라가는 구간에 8일 동안 올라갑니다. 15% 가까이 올라가요. 스트레이트로 31만원 또 뭐라고요? 저항대예요. 저항대. 여기 딱 보면 저항대입니다. 매매를 어떻게 했는가, 지금 다 여러분들 설득력 있습니까? 아니면 뭐 끼워 맞추게 한 것 같습니까? 기준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8일 동안 시총 3위가 10몇 프로 올라가면서 8일 동안 올라가면 눌리는 게 정상이다. 3번. 아니야, 뭔 소리. 끝도 없이 그냥 쭉쭉쭉 가는 게 정상이다. 4번. 눌러보세요. 시총 상위 종목이 8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오르고 10몇 프로 오르면 좀 눌러주고 조정받고 가는 게 정상이다. 아니야, 그냥 쭉쭉 가는 게 정상이다. 뭐가 정상입니까? 8일 동안 올랐어요. 한 4일 동안에서 8일 동안 눌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8일 동안 딱 왔어요. 기간 조정 끝났어요. 그죠? 살 수 있었어. 이날이 10월 5일날 펴놓고 곰곰이 봤던 적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안 샀어. 왜 안 산 줄 알아요? 시장 판단해야 된다고요. 5번. 5번. 진짜 중요해요. 내 종목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종목 100% 다 던지고 싶었던 이유가 시장 판단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에요. 최우선입니다. 내 종목이 최우선 아니다. 이때까지 내 종목만 잘 챙겨봤다, 시장 지수나 시장은 신경 안 썼다는 분 많이 계시죠? 그죠? 닥터K 만나서는 이제 야 시장도 보고 해외시장도 봅니다 하는 분 계시죠? 그게 이제 시야가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10월 5일날 가볼게요. 10월 5일날 가게 되면 시장 여기서 깨지고 있어요. 닥터K가 맞죠? 10월 5일날 현금 100% 이야기 제시한 날이 이날입니다. 여기 딱 깨지고 우리는 여기도 먹고 있었어요. 이 구간도 GS건설하고 뭐 현대건설하고 등등등등 먹으면서 차익 실현 다 하고 다 던지라 그래서 100% 여기, 그죠? 시장이 밑으로 작살나는 판국에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죠. 역배열 초입인데 뭘 삽니까? 그래서 패스였습니다. 패스. 패스한 다음에 잘못됐습니까? 밑으로 작살났어요. 그죠? 31만에서 30만원 깨지는 거 보면서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매수 시그널 안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14일날, 15일날 매수 시그널 이후에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지지에서 매수, 장에서 매도, 다시 지지에서 매수, 어디? 이렇게 저점 찍었던 여기 구간이 저점 확인되니까 여기 25만원 지지다. 그럼 여기 지지권에서 매수, 매수, 저항이 어디다?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여기 권, 깨졌으니까 여기 저항권이니까 매도, 매도,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겨야 돼. 수익은 웬만큼 올랐다 싶으면, 8일 동안 올랐는데 시총 상위 종목이 스트레이트로 8일 올랐으면 장대 음봉 떨어지면 5일선 깨지는 장대 음봉 뭐라고요? 주식 쌍초보 탈출 팁 3. 잘 챙기라고요. 수익은 뭐라고요? 잘 챙기고. 손절은 내가 들어갔던 이유가 사라지면 거의 손절이 돼야 돼요. 여기서 돌파해서 박스권, 여기 단기 박스권 내지는 저항을 28만원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샀는데 중장기로 쭉쭉쭉 들고 가려고 했는데, 그죠? 여기가 팍 깨지잖아요. 여기 내가 사야 될 이유, 저항을 돌파해서 샀는데 저항이 다시 무너지잖아요. 지지 못하고 던져야 됩니다. 손절은 미련 없이, 뭐라고요? 손절 미련 가지랍니까? 손절 미련 없이 딱 했다면, 그리고 시장 판단을 우선시했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은 잘 챙기고 성공 투자자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 5개명입니다. 자, 요거 잘 보이게 다시 세팅. 닥터 K는 예민한 남자. 이런 거 눈 뜨고 못 봐. 아이고. 이거 지울게요. 이건 필요 없다, 솔직히. 이래 놓으면 보이시죠? 주식 투자 5개명. 4번은 희망상. 희망상이 현실로 돼야 돼요. 사실 최고 어려워요. 최고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손절을 미련 없이 하게 되면 선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우처럼. 야, 지우야, 오랜만에 왔는데 되게 띄워준다, 그지? 근데 내가 인정해, 그거. 너 주식 경력에 비해서 네가 손절 진짜 잘한 것 같아, 내가 봐서. 얄짤 없이 끊어버리더라고. 야,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아, 옛날에 저도 110만짜리 강의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1년 들었어, 1년. 제가 투자 금액 제법 돼요. 돈을 굴린 게 제법 된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많이 했다. 몇천만 투자했어요, 솔직히. 1년 해보십시오. 벌써 1200만 넘어가죠? 50만짜리 강의 1박 2일 하면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그죠? 몇천만원 투자했어요, 솔직히. 그죠? 공부하는 데만, 배우는 데만. 그죠? 요거 약간 요렇게 하자. 세율. 프린트 다시 해라. 아직까지, 아, 한 번 더. 아, 세심한 남자이기 때문에. 요 색깔도 이제 한번 바꿔줘야지. 이상하나? 바꾸면. 됐어. 좀 이상하다. 에이, 모르겠다. 대충 이렇게 할게요. 공짜로 크크. 맞지? 야, 넌 공짜잖아. 너 재수인 줄 알아, 진짜야. 나 돈 많이, 한 2천만 원 진짜 투자했어, 공부하는데. 와, 책 샀지, 공부했지, 강의 수시로 들었지, 그 다음에 또 온라인 특별 강연회 이래가지고 주 1회 하는데 50만씩 내는 거 많이 들었어, 나 정말. 진짜야. 거기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깨지면서 느꼈던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엑기스. 저보다 더 풀어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저 가가 좀 배울랍니다. 공짜로 저처럼 많이 풀어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죠? 그 가가 좀 배울게, 진짜로. 공짜인데 시간만 내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자, 열강 하다 보니까 40분 지나갔습니다. 그죠? 한 종목 가지고 40분 이야기했어요. 한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5개명 너무 간단하고 뻔한 이야기인 것 같죠? 이거 잘 지켜보시라니까? 책상 앞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 이거. 실패를 하는지. 손절 미련 없이, 이거 가장 중요해. 진짜입니다. 그죠? 수익 잘 챙기고, 이것도 잘해야 돼요. 사람이 욕심나거든요. 수익 났던 거 뱉어내기 시작은 못 던져요, 진짜로. 잘.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4억 제가 중간중간에 까진 거 다 빼고 2억으로 매매하던 중이었는데 그게 2008년이었어요. 저 제법 날렸어요. 자, 얼마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쪽팔리니까 되게 많이 날렸어. 개인치고 제법 날렸어요. 우와, 소리 날 정도 날렸습니다. 선물 옵션으로요. 주식으로 안 날렸어요. 주식으로 했으면 안 날렸을 겁니다, 아마. 제 인생이 많이 꼬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안 만났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제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 안 합니다. 엄청난 실패 속에서 얻은 거 많아요. 자, 볼게요. 2008년 여기 인근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 인근부터 본격적으로 선물 옵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죠? 여기서 선물 한가 나옵니다. 여기 선물 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잽싸게 상한가 나오고 해가지고 막 상한가는 안 나왔어요. 잽싸게 들어올리고 해가지고 참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 인근에서 2억이 1억 됐거든요. 그래서 1억으로 여기 구간에서 4억 만듭니다. 1억으로 여기 구간 4억 만들어요. 그럼 2억 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까지면서 또 1억 토해냅니다. 여기 구간에서. 그러면 2억에서 아니 1억에서 원래 2억인데 1억 갔다가 4억 됐으면 2억 벌었잖아요. 3억 가면 1억 벌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니죠? 이런 느낌 든다고요, 사람이. 수익을 못 챙기면요. 우중 1억 벌어놓고 우중충하게 가가지고 할인 매장 가서 20만짜리 옷 산 기억 있어요. 부산대학 앞에 가면 일부러 싼 거 살라고 그런 건 아닌데 부산대학 앞에 가면 메이커들 할인 매장 있어요. 상설 할인 매장.
좀 좋으면 우리도 뭐 입을만 하고 하면 싸면 좋잖아요, 그죠? 20만짜리 하나 옷 하나 산거 기억 있다니까요. 우중충한 기분으로 1억 벌었는데 수익도 하면 여러분들 기분 안 좋아요. 원래 잃은 것보다 더 기분 안 좋아요. 다 경험해 본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일리가 있을걸요. 그래서 매매가 잘안 되는 겁니다. 벌은 거 토해내면 앞에 거 생각나고 자꾸 그때 후회되고 등등등등 하면서 매매가 잘안 돼요. 그래서 주식이 상당히 어려운 게, 주식이 상당히 어려운 게 심리하고 연관되어 있고, 심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를 너무 당연하게 해야 돼요. 뭐, 수익을 잘 챙기는 게 어려워요. 더갈것 같아.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챙기고 난 다음에 더 가잖아요. 미칩니다. 와, 손실 본것 같다니까. 이야, 괜히 던졌네. 더 가네. 세일 맞지? 세일 맞지? 에이씨, 던지고 나니까 더 가네. 손해본 것보다 더 기분 나쁜 마음이 듭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더잘 가면, 아, 내가 제대로 된 종목 잡았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손절. 던지고 나니까 막 올라가죠? 와, 미치겠고, 손절 괜히 했네 싶고, 그죠? 여기 올라타고 막더갈것 같아서 뉴스 듣고, 막더갈것 같아서 이제 사서는, 그렇지. 중장기로 쭉 들고 왔으면 수익 아니야. 야, 절대로 이제 꼭대기에 사면서 주식은 중장기라 그랬어. 안 파니까 박살나요. 안 파니까 박살나. 그죠? 손절 라인 와도 버텨요. 아는 사람 알거든요. 손절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마음속에서 노크를 합니다. 손절해라. 손절해라. 그러면 애써 위안합니다. 아니야. 저번에 손절하니까 다시 올라오더라. 꼭대기 잡은 거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알거든요. 모르면 진짜 심각해요. 문제 있는 거고. 자기가 봐도 꼭대기 잡은 거 아는 사람 안다고요. 어느 정도 공부된 사람들은. 그런데 애써 위안하고 싶다니까,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그 심리 상태에서 아니야. 중장기로 하니까 저번에 올라간 거 봤지? 좀더 버티자. 어차피 주식은 중장기야. 하면서 30년 전에 만약에 SK텔레콤을 샀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캡처 다 했죠? 지웁니다. 캡처 다 했다, 안 했다. 세율. 캡처 다 했으면 지웁니다. 맞아요. 지금 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서 벌써 공부가 좀 되는 사람은 높게 잡은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이란 거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이제 지웁니다. 공부 다 하셨죠? 아, 나도 해야지. 이거 멋지게 해놨네. 여러분들 강연회 같은 거할때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이렇게 하나 꽂아드려야지. 꽂아드린다니까 너무 웃겨. 저는 다음에 혹시나 방송하고 이러면 스트릿 용어로 쓸 겁니다. 그죠? 너무 스트릿하기는 방송이 못하겠지만 케이블 TV 말입니다. 저못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거예요. 닥터 K 나갈 거예요. 나가는 사람 정해지가 있습니까? 나갈 거예요. 지우야, 같이 나가자. 응? 같이 나가자고, 지우야. 큰 꿈을 같이 꾸자고. 너하고 나하고 합하면 할수 있다. 진짜다. 정훈, 예이야. 아, 이러니까 티처 규 보고 싶다. 아, 티처 규 가족 중에 아픈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인데 이거 이야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이야 이러면서 서로 뭐 재밌게 했는데, 그죠? 다 봤죠? 자, 무조건 중장기 투자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20년 전에 사가지고 작살난 거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우량주를 아무 때나 사면 된다고요? No. No. 적당한 가격에 이평선 딱 지지받고 올라타는 시점에 사야 되지. 꼭대기 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 많이 봤죠? 제 방송 들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20년 전에, 자, 핸드폰 난리 날때 1999년에 샀으면 50만 원 샀어요. 꼭대기 샀으면. 지금 왔으면 60% 정도 많이 났습니다. 이제 반등해서 그렇지.
20만원도 왔었습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10만원 났어요. 80% 깨졌어요. 80%. 그죠? 여기 몇 년입니까? 야, 13년 투자하고 80% 깨졌어요. 우량주 뭐 중장기하면 된다고요? 뽕이라 그러십시오. 너무 과격한 표현입니까? 이 신성한 방송에서 뽕? 뽕이라고요. 아 미치겠다. 여기서 상승 초입에 사야지. 이게 꼭대리 사, 꼭딱, 꼭, 아, 발음도 안 된다. 셀트리온은 39만원, 36만원대가 여기하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1년 만에 그냥 날아갔어요. 얼마? 4만원에서 50만원 갔어요. 몇 배입니까 도대체? 12배, 13배 갔어요. 그죠? 셀트리온하고 크게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조금 차이 납니다만. 그죠? 여기 꼭다리사가 중장기 한다고요? 50만원, 100만원 간다고요? 셀트리온요? 뭔 똥소리. 아유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꼭다리 사가지고 50만 100만 여기 기준으로 딱 100만 간다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뭐 언제 갑니까 도대체. 그죠? 다음 월드컵 이야기도 나오던데. 기회 비용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여기서 1억을 투자했다. 지금 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4천만원 까졌습니까? NO! NO! 1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됐을 수도 있고 10억 됐다 칩시다. 9억 4천 까진 거예요. 틀렸습니까? 중장기 우량주 중장기 하면 된다고요? 전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돌파 초입 우상향한 돌파 초입에 사서 중장기 해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5분 쉬었다 갈게요. 흥분했습니다. 아이고, 흥분한 건 아니고요. 아 답답한 분 많아요. 돈으로 때우기 싫으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안내 나가고 있고요. 잠시 쉬었다 2부 진행할 텐데요. 구독 안 하시고 계신다. 모든 알림, 수신, 딸랑딸랑 설정하십시오.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있는데 그것도 짜증나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고 구독자 늘어난다면 더 혜택을 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케이크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세요. 지금 날려주세요. 잠깐 쉴 때 아시겠죠? 광고 5천원도 못 벌어요. 4천원 정도 봅니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잠시 쉬었다 갑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